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오달자 예예 국민 못난이 못생긴 무술이 아, 1990년대 네, 닌자 거북이 기억나세요? 야 네. 그때 당시 국민 개그우먼으로 해가지고 정말 명품 개그우먼이었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돼서 예.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네. 어떻게 우리 이천하고 인연이 깊으신가 봐. 이천의 매력에 푹 빠졌다면서요. 당연하죠. 이천의 그 조합장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윤여홍 조합장님하고 아, 그리고 또 공연도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천 아트홀에서 폭소 춘향전을 네. 공연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공연이 굉장히 호황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원주 선생님이 또 아시죠? 맞아요. 네. 우리 연예인분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천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이천에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이제 이천 쌀. 쌀. 아, 쌀 너무 맛있죠. 이천 도자기. 임금님표 쌀 도자기 네, 또. 도자기. 그다음에 뭐 산유수. 산유수. 산수. 우리 산수. 산수. 우리 개그맨이에요. 예, 예. 산수요, 산수요. 제일 중요한 게 예, 예. 인삼. 인삼이에요. 인삼인데 무엇보다도 인삼은 네. 우리 경기 동남부, 수도권 동남부에서 제일 정부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전 세계 최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인삼인데 중요한 거는 정관장 아시죠? 정관장 잘 알죠. 정관장의 70%를 우리 여기 경기 동남부 이천 인삼을 사가지고 가요. 아니 70%가요? 예예 예, 그 정도 효능이 너무 좋고 이 정관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정관장 최고인데 거기에 이천이 70%? 70% 그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바로 명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품 인삼 축제가 10회를 맞았는데 네. 제 10회 이천 인삼 축제 그 여기 오신 역사를 만들어 주셨고 만들어 주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축제 개막식을 한번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그렇고 약한데 함성도 질러요. 아 함성도 그렇죠. 이게 소화가 잘 돼갖고 예, 예. 이제 산삼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맞아. 박수 함성. 박수. 박수. 와! 야, 역시. 아, 역시. 우리 국민 우리 개그우먼. 네, 기가 쫙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개막 선언은 제 10회 이천 인삼 축제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신 이천시 김경희 시장님과 동 경기 인삼농협 윤여홍 조합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김경희 시장님과 윤여홍 조합장님을 반성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써주실 이제 10회 앞으로 11회가 되고 만들어 주실 우리 시장님과 조합장님께서 개막식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개막 선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시장님 오늘 이제 제 10회 벌써 10년이 됐네요. 저희가 그동안에 인삼을 아주 우수한 인삼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산 인삼이 여러분들 알기에는 가장 좋은 인삼 축제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우리가 이천에서 여러분들 전국에서 인삼이 그 가장 많이 나는데 두 번째가 저희 이천이에요. 1위는 홍천이죠. 홍천. 네. 근데 질에 있어서는 그 인삼의 질에 있어서는 저희는 6년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천이 제 1위입니다. 1위. 네, 오늘 또 10번째 그 인삼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인삼도 드시고 또 건강도 챙기시고 이번 축제를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네, 10회 이천 인삼 축제를 김경희 시장님과 함께 개막 선언을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이천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셨는데 이렇게 꽉 찬 자리에서 10회 인삼축제 개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0회 이천 인삼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2000
시민권을 새롭게 또 시민을 힘나게 오직 이천 시민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제10회 2023축제 공동위원장님이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저랑 옷 색깔이 똑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통하는 게 있죠. 확실하게 예, 한 서른 벌 중에 초록색을 이렇게 입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천시 의회 강명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화면에도 또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전해주고 네. 계십니다. 이어서 행복도시 희망여주 이충호 여주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생겼죠? 네,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이천시의회 김채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네, 네, 정말 뭐 마음도 이렇게 잘생기시고 네, 이어서 네.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 운영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뭐 많은 분들께서 우리 2023축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어서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송옥란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네. 김하식이시거든요. 근데 똑같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2010회 김하식 시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예, 저희 어르신일 거예요. 네. 많이 닮으셨죠? 예, 맞아요. 똑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2010시의회 강노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미인이시죠? 네, 완전한 예. 미인이십니다. 이어서 이천 소방서 조천목 소방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멋진 모습 119. 네. 동여읍시 지구 김현수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병돈 우리 전 시장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운영 여기 바쁘셔가지고 꼭 와야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말이죠 네. 하늘을 나는 새가 네. 날다가 새똥을 소토에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야 정말 아주 복이 이천에 있겠구나 해주셨던 우리 송석정 우리 국회의원님이 오늘 꼭 와야 되는데 못 오셔가지고 네. 대신해서 정유선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경유선님. 이어서 경기도 농식품유통 배소영 과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 성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을 계속 보내주셔야 되는 게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우리 이천은 단합이 너무나도 잘 되고 하나 우리가 하나 만들자 하면은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저랑 인연이 깊고요. 네. 사실 이천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해준 분입니다. 조태균 이천체육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조태균 회장님. 아, 신문을 바로 그냥 인정하고 계속해서 한영순 자유총연맹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네, 빨간. 네. 모가농원 황순철 조합장님. 모가농원 황순철 조합장님. 네. 우리 조합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성농협 김춘섭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이에요. 계속해서 부활농협 황선명 조합장님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발은 제가 옛날에 쌀껍데기를 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진짜요? 부발에서 그렇게 쌀껍데기를 많이
많이 그 주셨어요. 그래서 용돈벌이를 했었던 기억이 아주 큽니다. 이어서 호법농협 권혁준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율면농협 이재택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요. 하기 전에 제가 요 소개를 먼저 올릴까요? 우리 경기도의 우리 부의장님이시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이신 김규창 위원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장원농협 송영환 조합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들입니다. 신도농협 문봉철 상임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 경기 한우 협동조합 정찬호 상임이사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정찬호 코미디언이 있긴 한데 서울 경기 한우 협동조합의 우리 정찬주 상임이사님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농협중앙의 이사님이시면서 동경기 인삼농협 조합장님이신 윤여홍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회 2023 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2010 인삼품질발전에 귀감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2023축제 추진위원장 김경희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과 함께 상장이 수여가 됩니다. 네, 사진 촬영을 네 이렇게 갑니다. 이어서 최영 우수상 최우수상 김효진님에 대한 시상입니다. 최영 우수상 최우수상 김효진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상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2023 축제 추진위원장 김경희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2, 3의 모형이 다양합니다. 네. 특이 모형 최우수상 노영란님입니다. 노양관님이요. 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상을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2023축제 추진위원장 김경희.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상자분들, 네, 우리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중인님, 김효진 노양관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그 많은 우리 인삼농가에서 맞아요. 거기에서 최고의 인삼을 뽑히신 세 분이십니다. 초청장을 받은 우리 노인호님 축하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표창장 우리 이장옥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이장옥님 이와 같은 내용으로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이천시장 김경희 꽃다발과 상패를 전달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우리 2023축제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힘 많이 써주신 분들 표창장 김영수님 위 사람은 평소 인삼농협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인삼에 대한 홍보인 지역사회와 인삼농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제10회 2023축제를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동경기 인삼협회 조합장 윤여홍 박수! 감사합니다. 예, 제10회 2023 축제 공동 추진위원장 윤영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거든요. 환호성! 우와! 예, 정말 청명하고 화창한 가을 날씨죠? 네! 예, 이렇게 청명하고 화창한 가을 날씨 덕에 예, 행복 나눔 2023
건강나는 2023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게 되는 제10회 2023 축제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인삼 농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10회 인삼 축제가 이루어지기까지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이천시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국감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라 오늘 꼭 참석하시려고 하셨으나 참석을 못하시고 사모님, 정유선 사모님이 같이 해주셨는데요. 송성주총 국회의원님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별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신 허원 도의원님, 김기창 부의장님, 김일중 도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저 이천시의회에 박명서 의장님과 김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2023 축제 10회가 되기까지 많은 무심적인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한 손님 우리 옆에 여주시의 이청우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청우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내빈 소개해 올렸어야 했는데 우리 엄진섭 부시장님 여기 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엄진섭 부시장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를 하다 보면 그 교통 또 안전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서동현 이천경찰서장님이 경비교통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행사를 잘 치르고 있고요. 또 조천목 소방서장님께서 또 전체적인 안전 지휘 총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병돈 전 시장님이 우리 1회 인삼 축제 때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우리 신광철 우리 조합회 직전 조합장이십니다.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고 싶고요. 네,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네, 이천일 상무님, 신민섭 상무님, 또 이민경 은행 부본부장, 부행장님, 또 경기지역본부 박홍래 본부장님, 농협홍삼회 김옥규 대표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농협중앙회 이사가 됐더니 또 우리 농협중앙회 같이 중앙회 사진과 조합사진을 같이 하는 중앙회 이사분들 저 진부농협의 이한주 이사님, 아산원의 농협의 구봉건 이사님, 안양원의 박재봉 이사님, 상주축협의 김용준 이사님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천간내에 권혁준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조합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주농협의 이병길 조합장님, 흥남농협의 이영복 조합장님, 서신농협의 안성철 조합장님과 관내외 조합장님들께도 동료 조합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올립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인삼농협이 11개 인삼농협이 있는데요. 먼 거리에서 포천의 개성인삼농협의 민은기 조합장님, 강화의 농협의 한옥렬 조합장님, 충북인삼농협의 소진호 조합장님, 안성인삼농협의 양희정 조합장님, 서산인삼농협의 박정봉 조합장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개구면께서 사회적에서 많은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천인삼 생산하고 있는 곳에 70% 이상을 정관장이 사주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금년 한 해에 정관장에 우리 납품하는 금액이 400억이 넘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400억이 넘는 품목을 정관장에 사주고 있는데 김옥규 실장님과 양부선 부장님 또 이진호 소장님, 김주기 소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자주근협회 반랑배 회장님과 강원도
인삼협회 반동희 회장님, 웅영군 경작협회 예 유금호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삼축제 홍보비가 부족했는데 우리 반내 지역지 지방지 언론인들이 무료로 우리 2002년축제를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도 열띤 그 촬영을 하고 계신데 우리 반내 지역지 지방지 언론인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인삼 우리 2002년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막식에 식재 농영과 또 이렇게 개막식에 함께 해주신 7군단 군합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민경찰대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또 보건소 관계자 또 소방서 관계자 특히 이천관 내 모든 행사에 늘 몸소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 센터 여러분들이 우리 인삼축제를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말씀 드립니다. 10회 2002년 축제는 오늘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요. 기상 조건과 토양, 물 모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육룡은 2002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3일간 인삼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청정지역 이천에서 재배되는 이천인삼을 활용한 이천의 맛과 흥이 살아있는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축제장에 구석구석이 돌아보면 여러가지 행사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알찬 체험장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체험해 주시고요. 특히 김장김치 담궈놓으면 한 달 지나면 물르잖아요. 인삼을 갈아 넣어서 인삼 김장김치 해보니까 김장에 물르지 않고 아삭아삭한 게 1년 내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축제에는 인삼 김장김치 체험 행사를 특별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관광객 여러분 많은 체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개막식 전에 로컬푸드 개점식을 했는데 로컬푸드 를 통해서 우리 이천 인삼과 이천 관내에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이 함께 어우러지고 같이 살아가는 농산물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자리에서 마련한 자리인 것 같지만 구석구석 돌아보면 좋은 행사 많이 마련했으니까 잘 찾아다니시면서 뜻깊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기군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실 기호 드리면서 개회사로 발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10회까지 오면서 감사한 분들이 많겠어요. 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분들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조합장님 멋집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정말 멋지십니다. 박수. 이어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저랑 옷 색깔이 똑같고요. 네. 저랑 통하는 분이시죠. 제10회 2002년축제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님이신 이천시 김경희 이천시장님 모십니다. 박수. 시장님. 예, 잘한다. 잘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천 시장입니다. 먼저 제10회 2002년 축제를 찾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방문객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2년은 우리 고장의 자랑이자 또 대지의 깊은 정성과 시간이 빚어낸 귀한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2002년의 특별한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축제를 위해 애쓰신 우리 윤여홍 동경기 인삼조합 조합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인삼농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은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건강식품입니다. 이천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경작지를 가진 국내 최대 인삼 생산지 중 한 곳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비옥해
인삼 재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에서 생산된 육령군 인삼은 조직이 치밀하고 사포닌 함량이 높아 전국적으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땅에 깊은 기운을 품고 자라난 이천 인삼은 그 뿌리 하나하나에 자연의 정수와 농업인의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과 뛰어난 효능으로 건강과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이천 인삼은 단순한 약재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천 인삼의 진가를 맛보고 느끼신다면 그 속에 담긴 이천의 자부심을 자연스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6년 동안 정성을 다해 재배한 이천 인삼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또 알찬 즐길거리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올해의 마지막 축제인 제10회 이천 인삼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이천 인삼으로 건강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의 인삼 재배를 위해 많이 애쓰신 인삼농가 여러분도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천 인삼과 인삼축제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물 이천의 인삼에 대해서 저거 그런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시장님의 말씀대로 네. 좀 많이 드셔서 건강을 찾으시고 또 건강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명석 이천시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의장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회 의장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10회 인삼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특히 우리 여주 이충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기찬 도의회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관내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내 조합장님들 또 많이 오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그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박명재 회장님 어디 계세요? 아까 식사 같이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시도 지회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천 시민과 또 이곳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축제 준비를 애써주신 윤영웅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또 인삼축제 추진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축제의 개막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이천시 의회를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풍요로운 가을에 제10회 2023축제에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맞이하는 2023축제는 이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이천인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오늘 축제는 올해 인삼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고를 취하시고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나눔 2023, 건강나눔 2023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장에서 비옥한 토질에서 생산된 2023을 맛보시며 축제장에 마련된 다채로운 행사와 볼거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축제장을 찾아주신 이천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석 이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10회가 올 동안 얼마나 정말 많은 분들 힘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네. 축사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허원 경기도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행복해집니다. 우리 허원 경기도 의원님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삼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까 고준용 조합장님께서 그 정관장에서 400억 매출을 올렸다는데 내년에는 10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늘 참석하신 모든 시민, 관광객 여러분, 오늘 인삼 맛있게 드시고요. 많이 사가시고 조만간 이제 추혁진 가수가 이제 공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최적진은 이천씨! 이천씨! 두 번 해야 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인지! 예. 과학고 최적진은 이천씨! 이천씨! 동북권 과학고 유치는 이천으로! 이천으로! 과학고 유치! 이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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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피켓 좀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멋지게 이천의 과학고 유치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시장님과 우리 함께해주신 내빈들을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고대로 계시고요. 저희가 우리 이천의 우리 인삼으로 만든 김치가 그렇게 물들지도 않고 맛있다 그러잖아요. 네. 요 좌측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만드세요. 야, 정말 우리 개막식 우리 김효영 씨가 보니까 너무 좋고 개막식의 분위기가 확 다르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고쳤어요. 우리 본 행사에서 만드는 김치 그리고 이곳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만든 김치를 이천시 취약계층에 나눔 행사를 합니다. 뜻깊은 행사이니까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또 행사장 내 인삼김치 만드는 부스에서 인삼김치도 직접 만드는 체험도 여기 오신 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뭐 맛있게 뭐 만들어주고 계신데, 오, 벌써 만들었어요. 오, 벌써 만드셨어요? 오, 어머나, 평소에 김치 좀 만드셨네요. 이야, 완전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이야, 와, 오, 맛있는 냄새가 풀풀 나요. 야, 여기 인삼이 들어가, 인삼이 여기도 들어가요. 인삼, 인삼. 야, 와, 맛있겠다. 자, 이쯤 됐으면 이제. 사진도 한번 찍고. 이제 저희가 인삼김치를 또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우리 이천시 안에 있는 우리 취약계층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크게 한번 들어주세요. 예, 김치를 얼굴 쪽으로 들어주십시오. 예. 자, 김치를 들어주시고 인삼김치. 예, 김치. 준비된 수량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삼김치 나눔 행사는 여기서